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단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범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조사 대상에 올리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사단은 2013년과 2014년에 있었던 두 차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씨가 받은 성접대 대가성을 수사해 뇌물수수죄로 기소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뒤에 이 사건 수사 관련해서 세 가지 주요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 실체적 진실을 재조사하고 다음으로 2013년과 2014년 있었던 검찰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의혹을 밝혀라.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이 권고에 따라서 2019년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세 번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3차 수사를 앞둔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한밤중에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했습니다. 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김 전 차관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앞세우고 선글라스를 낀 채 출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외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2019년 4월 4일, 검찰 특별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5월 16일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 결과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김 씨는 윤중천 씨 외에도 다른 사업가한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근거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김학의 검사는 친구 소개로 만난 사업가 최 씨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검사는 최 씨에게 법인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최 사장이 준 법인카드가 결제된 골프장입니다. 김학의 검사는 이 법인카드로 9차례 골프를 치고 약 6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고급 음식점과 주점에서도 최 사장한테 받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금액은 약 1,900만 원. 김 검사는 외상술을 마시고 최 사장에게 결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 차례 외상술값이 230만 원이었습니다. 최 사장에게 현금도 여러 차례 송금받았습니다. 총액이 1,200만 원. 돈을 받은 계좌는 부인의 이모, 즉 처이모의 통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검사가 최 사장한테서 받은 뇌물이 총 5,16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사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부서 회식비나 골프 비용 등으로 돈이 많이 든다고 하기에 순수하게 공직에 있는 친구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학의 검사는 에이스저축은행 김 회장한테서도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받은 계좌는 역시 부인의 이모, 즉 처이모의 통장. 김 회장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1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에이스저축은행의 김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김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대가성 여부를 밝힐 수 없게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검찰청 문 안쪽에서는 엘리트 검사고 신사 검사로 후배들한테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배 검사 돈도 잘 쓰시고 후배들한테 잘 베풀고 굉장히 젠틀하고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검찰청 문을 나가면 스폰서와 이제 아름아름으로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 나름대로 부를 축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씀씀이라 이런 걸 또 후배들한테 수사비도 그렇고 뭐. 김학의 검사는 윤중천 씨에게도 성접대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300만 원, 5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검사는 윤중천 씨가 입고 있는 코트가 마음에 든다며 입어본 뒤 똑같은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코트 값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에 공개된 지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까? 김 전 차관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MBC에서 본다고요? 김학의 전 공무차관님이 계십니다. 저희는 잘 몰라요. 남자도 관계해서 독하게 공격할 것 같아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김학의 사건 등 과거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검찰총장이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뭐 20년 전, 30년 전 사건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 사건 처분과 관련돼서 사과를 한 건 그때가 처음일 겁니다. 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거기까지였죠. 검찰 수사단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팀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수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사과했는데 단 한 명의 검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한 이유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물었습니다. 퀸스처 팀이래?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대를 안 하기로 했다고. 그때 부실 수사 검사들. 지금 형사시효보다 징계시효가 더 짧다. 아, 그래요? 훨씬 짧다. 형사시효는 7년, 10년이고 징계시효는 제일 3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검찰이 무엇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때 과거에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검사들의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결국 중요한 것은 검사들의 이제 직무유기, 책임을 방기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단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치권의 외압 수사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 외부에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이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의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가서도 진술을 충분하게 했고 그다음에 수사단에 가서도 이틀에 걸쳐서 약 25시간을 진술했습니다. 그 진술한 내용은 요지는 이제 외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외압은 어떻게 연결된다. 그리고 저는 불이익성 좌천 인사를 받았다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다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술하고 와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외압받은 내용을 그 수사기획관 했던 사람이 와서 진술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 것일까? 여완섭 수사단장에게 물었습니다. MBC PD수첩 이중각 PD라고 하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2019년에 그 예, 예. 김학의 사건 재수사 이세민 수사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반발해서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분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분만. 그분하고 그분하고 그 한 분인데 왜냐하면 다른 모든 분들하고 진술이 다 끝나고 그분만 그러는데 그분은 다른 의도를 가진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유죄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은 김 전 차관의 무죄,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심에서 최 사장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고 진술을 번복해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최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세 차례나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했지만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무죄.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그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본인이 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두 번째 석방되셨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들한테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대법원에서 증인 신뢰도 개척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대법원이 김학의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액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2013년과 2014년에 검찰이 김학의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면밀하게 수사해 그 대가성을 입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9년 검찰 특별수사단이 김학의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사실은 2013년과 2014년에 진행된 두 차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1, 2차 검찰 수사 관계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또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소시효와 징계시효 모두 지났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제19 감싸기에 있습니다. 피디수첩에서는 1970년대 불황인 시설에 강제로 격리 수용되었던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983년 동부여자기술원 입소 후 1986년에서 2007년까지 영부 자유원에서 생활한 임경혜 씨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